여러분, 저 퇴사했어요. 짐이 되게 많죠?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휴, 퇴사하는데 한 3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아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챙기기가 너무 힘들었어. 택시 타고 왔잖아요. 왜 그렇게 주섬주섬 가져왔는지. 뭐가 많아요. 어쩌면 좋지?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도대체? 부모님의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퇴사를 했으면 빨리 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러 갈 거예요, 이거 다 정리하고. 날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 있겠죠? 있다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날 받아줄 회사는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울지 마봐. 난 이 사실을 아빠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능력 좋아. 능력 좋다고. 좋으니까 에어컨 좀 켤까요? 가만히가 되거든요.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무 시간 그대로 이력서를 쓸 거예요. 나 여행을 못 다녔어요. 그래서 여행 좀 다니고 가려고. 아빠한테 전화. 아빠. 안녕 여러분. 퇴사 1일차 밤이에요. 쇼츠랑 라방이랑 올렸는데 다들 응원해주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 DM도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너무 울음티 났니?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미래를 볼 순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무서워요, 사실. 이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일어났니? 제가 처리해야죠. 그쵸?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취직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할 거예요. 다이어트 브이로그인데 백수 브이로그라고 할까요? 그냥 다이어트 앤드 백수 브이로그 지금 시작됩니다. 이제 꼬박꼬박 촬영 열심히 해야겠다. 짤막짤막하게 많이 올릴게요. 제가 인간부 잘 자요. 여러분 안녕. 일어났어요. 오늘 밖에 비가 내리네? 쓸어서 비 내리면 안 나가도 되거든요. 이 소리 들리시죠? 아침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 물론 아침밥 단신을 먹을 거예요. 별거 없어요. 9시 8분. 천둥 소리 들리시죠? 오늘 나가면 죽음이다. 전에 먹었던 그대로 식습관 유지했거든요. 쉐이크통. 오늘은 새로운 프라이밀 브라운을 먹어볼 건데요. 브라운은 처음 먹어봐요. 초코랑 고구마랑 돌체라떼 먹어봤거든요. 근데 다 맹물 맛이었어. 진짜. 근데 물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잇더핏이 훨씬 꾸덕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싸서 뭐 사먹은 거지. 지금은 개 백수니까 싼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 이런 색깔이 나와요. 네, 진짜 물 같아요.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먹어봅시다. 크런치. 안에 그 과자 같은 게 있어서 확실히 맛있긴 해요. 벌써 순삭. 뭐랄까요? 시간이 일단 많아. 뭘 하긴 뭐래. 이력서 써야지. 일단 나갈 준비를 했고요. 얼굴은 씻었어요. 스타벅스 가서 취준을 할 건데 또 가서 사 먹기에는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집에 있는 싸가겠습니다. 가슴살이 많네.
도시락 통을 오랜만에 꺼내봅시다. 강남역에서 좀 할까 했는데 본 직장이 강남역이어서 알죠? 홍도 싸기 싫은 거 거기서. 응? 아 원래 강남역 안 하려고 했는데 헬스장을 가야 돼서 왔어요. 일단 왔는데 회사 근처로 안 갈 거고 그 건너편으로 갈 거예요. 원래 한남동까지 가려고 했는데 버스비가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버스비도 아껴야 되니까 기프티콘 받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있거든요. 그거 쓰려고요. 비 오는데 집 안에 있지 뭐하러 나왔냐. 나와야지 안 오라고. 이거 준비해야죠. 바로. 근데 하필 장마 기간이라서 면접 다니기 힘들겠구만. 왜 2층짜리 뭔지 아세요? 눈치가 보여서. 작은 곳은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오래 있으면. 카공 쪽은 좀 넓은 곳으로 가야 된다. 비가 잘 보이는 곳으로 가겠어. 어제 퇴사 소식을 전했거든요, 가족들한테. 아빠가 처음에 전자결제야? 이러는 거예요. 서면이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서면으로 사인이거든요. 다시 가져오래요. 위로 1도 없어. 동생한테도 얘기했어요. 동생은 이제 다른 회사 인사팀인데 다소서 써. 있는 게 경력이면서 우선으로 포트폴리오 만들어놓고 울 때 아니 이렇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이런 한마디도 없어? 아니야 나도 티니까 납득은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지금 바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자소서 쓰잖아요. 울 시간이 없어. 빨리 써야 돼. 회사에서 쓰던 거 결제했습니다. 당분간 저 런닝만 하려고요. 런닝하면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달릴 거예요. 평일 4시 14분 런닝머신이 텅텅 비었다. 개웃기잖아. 너무 행복해요. 근데 뛰는 건 힘들어. 아무 데나 가서 운동할 수 있겠는데? 근데 웨이트존엔 조금 사람이 있긴 한데 런닝머신도 아무도 없다. 보이시죠? 땀 미친 것 같아.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 직장인들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가야겠어. 삼계탕 사러 가고 있거든요? 가게에서 파는 삼계탕은 너무 비싸가지고 마트 삼계탕 먹으려고 지금 사러 가고 있어. 근데 지금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면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저기 인도거든요 분명히. 표지판이 무너졌어. 보이시죠? 이 정도로 지금 비가 많이 와. 우와, 우리 집까지 잠기는 거 아니야? 이거 먹었지. 8,000원인데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이건? 참아야 돼. 밀키스 팔아서 밀키스 먹겠어. 근데 굳이 여름이라고 삼계탕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 집에 닭이 많거든요? 인싸 하나를 사서 여기다 닭가슴살을 넣어야겠어. 오늘 초복이어서 이제는 보낼 수 없잖아요? 백수도
먹어야지. 원래 삼계탕을 사려고 했다가 아까 비싸가지고 못 샀잖아요. 어떤 요리를 보여드릴 거냐? 일단 곰탕이랑 지금 집에 남아도는 닭가슴살이랑 달걀이랑 오트밀 있거든요? 오트밀 가지고 방금 지은 건데 닭가슴살, 달걀, 오트밀 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닭백숙 같은 느낌이죠? 대파까지 샀어요. 끓는 시간이 있어서 파파를 하나 먼저 부어줄 거예요. 닭가슴살에 결대로 왜 이렇게 후추가 많아요 저는? 후추, 페퍼, 닭가슴살인데 이렇게 후추가 많은 중이야? 다른 썰던가 썰은 거는 냉동실에 올려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애슐리 주방에서 일했었거든요. 대파를 엄청 많이 썰어봤어. 근데 지금 이 칼이랑 도마가 너무 안 닿아가지고 제대로 안 썰리는 거. 다음엔 이렇게 끓고 있어요. 닭을 넣어줄 거예요. 오트밀 필요하다 이거. 알 살아있죠? 저를 수란처럼 뭐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트밀을 뿌려줍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적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노른자를 안 터뜨린 게 너무 좋아. 우와! 보이시죠? 많이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오지. 개인적으로 계란 푸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파가 있어서 식감도 좋아. 가끔 이렇게 종종 해 먹어야겠어요. 건강에도 좋고 탄단지 다 들어있어. 아주 좋아. 아니 여러분, 제가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커피 쿠폰 하나 보내신다고 하셔서 염치 없지만 금방 옷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거니까 감사히 받아도 되겠죠?